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창조경제타운 1주년을 맞아 창조경제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. 최 장관은 YTN에 출연해 창조경제 2년째를 맞아 제대로 된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국민 아이디어 신문고 창조경제타운. 지난 1년 동안 100만여 명의 국민이 참여했고 14,000여 건의 아이디어가 제안됐습니다. 이 가운데 1,200여 건이 전문가 멘토링을 거쳐 특허청 기술 관리와 시제품 제작 등의 사업화 지원을 받았습니다.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YTN에 출연해 창조경제의 성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. 그 정도면은 이제 드디어 저변이 확대가 됐고 이제 확산되어 나가는 그런 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전 이 정도면은 창조 문화나 인프라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본격적인 경제 무대로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그 작업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. 지난 1년 동안 온라인에서 창조경제 타운으로 창조경제의 불을 지폈다면 앞으로는 오프라인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병행해 지속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.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대기업의 성공 노하우 전수는 창업 벤처나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조경제의 바람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. 각 지역마다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그 공간을 오프라인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다 모여서 배우고 연습하고 도와주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이제 셋업을 하고 있는데 최 장관은 창조경제의 바탕이 마련되고 씨가 발아한 만큼 앞으로도 창조경제의 성과물이 지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.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.